네, 지난달 사상 초유의 예산 불발 사태가 발생한 지 17일 만에 제주도 의회가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삭감 규모는 189억 원. 앞서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430억 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 없이 삭감만 이루어졌지만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감액된 예산만큼 의원들이 요구한 읍면동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일 사상 초유의 예산 불발 사태가 발생한 지 17일 만입니다. 제주도 의회는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고 올해 초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보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통과된 추경 규모는 올해 본 예산보다 4천억 원 늘어난 7조 4,767억 원입니다. 삭감 규모는 모두 189억 원으로 지난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의 430억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삭감 규모를 보면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입비는 상임위 151억 원에서 25억 원이, 제주대 버스 회차지 토지 매입비는 89억에서 40억,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는 53억에서 2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송악산 유원지 매입비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이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앞두고 가결 처리되며 삭감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삭감만 이루어졌지만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감액된 예산만큼 읍면동으로 대거 증액됐습니다. 57개 사업이 감액된 반면 증액 예산은 39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와 도로 정비, 활동 지원 등 마을별로 편성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산말을 통해 예산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도민께 거듭 사과했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곧바로 도민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의회의 추경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고 언제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